안녕하세요. 꼼꼼하게 임장하러 어디든 가는 하마TV의 꼼장어예요. 꼼! 고향 파주 서울 서부권의 신축빌라 문의는 항상 저에게 주세요. 저는 지금 파주 당화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에 나왔는데 웬일로 고등학교가 눈앞에 딱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바로 뒤에 두고 이렇게 신축빌라가 가까이 있는 현장이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예, 과외비, 학원비, 그리고 학교 가르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학교라도 좀 가까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현장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요즘 고등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수능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잖아요. 학교가 이렇게 가까우면 학교 갔다가 또 집에 와서 공부하고 밥도 먹고. 흑곰! 때마침 종이 울려. 뭐야, 점심시간 종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야 되겠네. 학교 종이 땡땡땡,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당화동은 운정신도시예요. 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가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도보권으로 다 가능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 끼고 있어요. 여기 은근 숲세권이에요. 약간 공원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뭐냐면 자전거 전용도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의 인프라라서 상당히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답니다. 나 좀 봐라. 왜 저래?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그 자녀가 고등학교도 가거든요. 고등학교 금방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지나서 조금만 들어가시면 바로 저희 현장에 나와요. 여기 깔끔하게 진한 그레이 톤으로 된 외벽, 이 건물이에요. 주차 공간 좀 여유 있고요. 주차장 내부에 이렇게 도로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마다 차량이 혹시라도 하나씩 더 있으시다라고 하더라도 차를 못 대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의 현장 건물 전체 보시겠어요? 맨 위에는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네, 4층부터는 복층으로 되어 있고 1, 2, 3, 4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또 좋은 게 뭐냐면 보통 1층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현장은 바로 턱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나 자전거를 갖고 오셔도 그냥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경사로가 거의 없어요. 또 안쪽에 보시면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요즘은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CCTV로 내 차랑 집 위치가 다 확인이 되죠. 간만에 만났네. 오티스 엘리베이터. 이거 브랜드예요, 브랜드. 오티스. 들어오시면 저랑 4층으로 이제 올라가실게요. 전실은 아주 크진 않아요. 옆에 이렇게 앉아서 신발 신고 벗고 가능하고요. 수납장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무늬 3개짜리 그리고 거울로 된 신발장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은 여기 안에다 넣어주세요. 여기는 일괄 소등 버튼이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삼면동 중문까지 되어 있으니까 유리, 망이까지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해 보이고요. 잠깐 옆을 보시면 여기 역시도 망임유리 되어 있어요. 이게 막혀 있는 것보다는 뚫려 있으니까 훨씬 더 시야적으로 답답함이 없죠. 들어오시면 바닥이 일반 타일이 아니라 포세린 타일이 깔려져 있고요. 약간의 이렇게 무늬가 있어가지고 미끄럽지도 않고, 네, 그런. 이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버튼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떼깍 하고 열어주시면 되고요. 아트홀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느낌이 맞아요. 나무 내음도 되게 물씬 나고요. 맞은편에 있는 아트홀도 나무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 4인용 소파 큰 거 놓으셔도 돼요. 창문 LG 하우시스. 이 창문과 요즘 되게 중요해요. 여름과 겨울에 상당히 중요한데 LG 하우시스 제품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거실형으로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구조인데 요즘에 이렇게 나무가 들어간 게 참 멋스럽더라고요. 식탁 대용으로 아일랜드 테이블이 아주 길쭉한 게 놓여져 있는데 이 끝까지 오시면은 인덕션이 1구짜리가 크게 있어요.
라면도 끓여 드시고 뭐 부대찌개도 끓여 드실 수 있겠죠. 복층이다 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대리석상판으로 주방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는 멀방, 이 목재로 해놨어요. 이게 뭐 부풀지 않냐 썩지 않냐 여러분 다 그렇게 방수랑 꼼꼼하게 처리를 다 한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3구짜리 인덕션도 같이 있어요. 위에 이제 후드까지 달려있고 전면에 있고 창, 요 창문은 안 열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환기창으로서 열리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는 좀 깔끔해 보이는 게 하부장이 다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 뭐 손잡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음새가 상당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안쪽에는 김치냉장고랑 양념 냉장도 각각 넣으실 수 있도록 공간이 대비되어 있고요. 다용도실인데 문이 달려있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보일러까지,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에다가 세탁기랑 사이즈가 큼직한 것들이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 의외로 다용도실이 크게 빠져있어요. 이쪽을 보시면 약간 어두운 톤으로 수납장이 따로 되어 있는데 문이 6개짜리가 있어서 짐을 많이 적재해 놓으실 수 있다는 거. 주방 안쪽에 3번 방이 있어요. 제가 사이즈를 보니까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침대 하나 들어오고 작은 책상 하나 들어오면 될 것 같은 사이즈예요. 이번에는 욕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욕실 가는 길에 여기 전기 콘센트,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누르면 두 개까지 콘센트를 끼우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다시 넣어볼게요. 입구 쪽에서 메인 욕실이 있었어요. 보면 이런 문들도 그냥 일반 문이 아니라 이렇게 문양을 다 넣어놨다는 거. 하부장하고 상부장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네요. 비데도 들어가 있고 이 세면대랑 이 수전까지 골드톤으로 해서 힘을 많이 준 곳이에요. 다 프레임이 다 골드로 되어 있죠. 샤워 칸막이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까지 다 있어서 제가 만약에 샤워를 한다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안방도 보도록 할게요. 안방은 어떤 구조냐? 전 이게 처음에 냉장고인 줄 알았어. 냉장고가 아니었어. 스타일러. 근데 요즘은 가정마다 거의 다 스타일러 있으실 거예요. 안 사신 분들은 아예 여기는 옵션으로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나 스타일러 필요한데 이 집 살까? 그래도 좋은 생각이지 뭐. 빌트인으로 붙박이 옷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구조가 이 밖에 약간 실내 베란다 식으로 해서 이쪽 공간이 또 남겨져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부부용 욕실이 따로 나와요. 저는 이런 구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베란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안쪽에 욕실 있는 건 잘 못 본 것 같고요. 역시나 이건 또 샤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딱히 막 물을 튀기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괜찮네. 넓어. 이쪽 안방에서 맞은편 보시면은 계단이 있는데 계단 올라가기 전에 좀 아쉬우니까 작은 방 하나 더 있어요. 서비스로 작은 방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주방 옆에서 봤던 방하고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고요. 네. 뭐 싱글 사이즈 침대 하나 넣으시고 책상 넣으시거나 옷장 같은 거 하나 넣으셔도 괜찮은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 제가 아래층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안방 하나에다가 작은 방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 자, 이제 복층을 위해서 제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여기 있는 비밀의 수납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남는 공간들은 다 수납 공간으로서 다 보여드릴 수 있고요. 보조 주방도 하나 있어요. 보조 주방 밑에도 이제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요. 뭐 간단한 거 손도 씻으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2층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사우나실인지 대중목욕탕인지 화장실이 왜 이렇게 커요? 뭘 해야 될까? 2층에서도 이 세탁기를 놓고 세탁 하실 수도 있고 샤워까지 다 되는 공간이니까 진짜 넓다. 욕실 옆에 있는 이제 방을 보여드릴 건데 복층에서 방이 잘 나왔어요. 자, 보세요. 제가 뛰어넘어 천장에 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복층이에요. 역시 수납공간 문 3개짜리 가득가득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기 뭐 뭘 넣어야 되나? 아, 진짜 짐이 많이 들어가겠네. 여기 역시도 침대 넣고 책상 넣고 다 됩니다.
서재로 꾸며놓으셔도 돼요. 이제 복층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매력적인 부분 테라스로 나갈게요. 바닥에 이미 데크가 잘 깔려져 있어요. 야, 요거 칠 잘 됐다. 노릇노릇 잘 구워졌죠. 나무 색깔이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지금 현재 거의 맨발로 걸어 다니는데 잘 되어 있어요. 뭐 쿵쿵쿵쿵 특별히 소리 나는 것도 아니고 안정감 있게 이 데크가 참 깔려져 있고요. 여기는 태양광까지 부착이 되어 있어요.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어서 공용 전기 같은 거 이렇게 모아서 같이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 팔 벌려를 해도 이 벽에 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뛰었거든요. 그냥 숨 찰 정도의 길이에요. 거의 여기는 미니 운동장 정도? 제가 촬영했던 많은 복층 테라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진짜 널찍하고 공간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주변을 한번 보시면 이쪽에도 숲이 쓱 둘러싸져 있어가지고요. 네, 조망권이 상당히 좋아요. 멀리에는 운정 그런 아파트 단지랑 그런 신도시들도 있고 뒤쪽으로는 산까지 해서 마치 전원주택에서 보는 그런 숲세권 조망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복층인데 테라스가 진짜 크다. 복층 테라스 이렇게 큰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역대급 크기라고 말씀드릴까요?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요,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2억 초반부터 시작하고요, 이 복층 중에서 왕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오늘 제 영상이 이 왕 테라스를 구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부탁드리고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서 더 좋은 꿀매물을 모아서 빨리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